봅시다. 근세 사회로의 전개. 자, 근세 사회면 조선 시대죠. 봅시다. 조선. 자, 조선 시대는 크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져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지죠.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지는데 조선 전기는 근세, 조선 후기는 근대 태동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게 될 시대는 근세, 즉 조선 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선 후기는 근대 태동기. 그러면은 조선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거는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양난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죠. 하나는 왜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다음에 하나는 호란. 호란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래서 큰 전쟁이 왜란과 호란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왜란과 호란, 즉 왜는 일본이 쳐들어온 거고 호는 여진족, 그러니까 청나라죠. 후금. 후금이 쳐들어온 거지. 자, 그래서 그런 큰 전쟁의 앞부분은 전기, 그 다음에 뒷부분은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근세 시대는 15에서 16세기.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는 17에서 19세기. 17, 18, 19세기. 그래서 근세는 15, 16세기. 그 다음에 17, 18, 19세기는 근대 태동기.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시기는 요 시기. 조선 전기. 그래서 조선 전기는 왕으로 따지면 광해군 때부터가 17세기거든요. 그래서 선조에서 광해군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쯤, 그때쯤이 이제 시기로 따지면 요 시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라고 여러분이 크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는 15세기와 16세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근세사회의 성립부터, 근세사회 성립이라는 건 조선 전기의 조선의 건국부터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조선 건국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조선의 건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하게 돼요.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철령이라고 하는 건 명나라의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쌍성총관부 땅을, 그 땅을 명나라가 차지한 후에,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나라의 땅이었던 쌍성총관부 땅을 공민왕 때 우리가 되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명나라가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거기다가 철령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할 테니 그 땅을 내놔라. 그래서 화주의 쌍성총관부 지역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게 바로 명의 철령이 설치 요구. 우리가 여기다가 철령이를 설치할 거니까 땅을 내놔라. 자, 그러면 명나라가 고려에다가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자 고려에서는, 자,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너네 쳐들어간다.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게 된 거고, 요 요동정벌 계획을 세운 게 우왕과 최영이죠. 최영. 우왕과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운 거고, 자, 그러면 요동정벌에 대해서 이성계, 우리의 장군, 우리의 이제 주인공은 이성계니까, 이성계는 찬성이냐 반대냐? 반대죠. 사불가론이라는 걸 내세워요. 그래서 이성계는 반대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요동정벌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이성계한테, 우왕이 이성계한테 이제 요동정벌을 갔다 오라고 시키게 되죠. 자, 하지만 이성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 버리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갔다가 질 것 같으니까 되돌아온 게 아니고, 왕이 군대를 주고 전쟁을 나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걸 어기고 다시 궁궐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쿠데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성계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어 최영을 제거하고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하는데, 자, 그래서 이때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신흥무인, 이성계가 신흥무인이잖아요.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자, 나중에 신흥무인과 신진사대부가 결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해 나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왕위에 앉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그 당시에 이제 토지 제도가 가장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권문세족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그런 개혁을 과전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과전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즉 토지 제도 개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중에서 반대하는 세력, 즉 조선 건국과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온건파 사대부예요.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죠. 자, 이때 제거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 우리 다 알고 있는 정몽주가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거든요. 자, 공양왕을 이제 앉혔는데, 공양왕을 이제 왕위에 앉혔는데, 결국엔 이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성계가 그 왕위를 계승하는, 이어받는 형식을 띠어서 조선을 건국하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자,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그다음에 과전법 실시. 그리고 조선 건국. 이런 과정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 373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 표가 나와 있네요. 표 한번 보시고 그냥 중심 인물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정도전, 조준, 그 다음에 뭐 윤소종. 자, 온건파 사대부는 제거된 정몽주, 이색, 길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쭉 한번 인물들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국에는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자, 그러면 조선을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근세.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시대는 뭐였었죠? 고려는 중세, 그쵸? 그러면 그 앞에 시대는 중세.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시대는 근세. 이렇게 시대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건 뭐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니면 왕조만 바뀌었으면, 왕조만 바뀌었다는 그냥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왕씨만 그 왕조만 바뀌었다면 이렇게 뭔가 시대 이름까지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 이름을 이렇게 완전히 바꿨다는 건두 시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게 여러분 책에 나오는 근세 사회의 성격. 자, 근세 사회의 성격이 바로 바뀐 점 뭐가 다르냐?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게 되죠. 자, 무조건 왕권 강화가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요런 걸 추구하는 시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권농 정책이 실시되죠. 그러면서 농사가 조금 더잘 되고 그 전보다 잘 되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양인 자장농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양인의 수가 증가하죠. 그 전에 우리가 향부국소라고 하는 그런 특수행정구역이 소멸을 하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양인이긴 했지만 양인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권익이 신장돼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 점은 사회적으로는 양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권익이 신장되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제약을 많이 받았던 향부국소민이 이제는 그냥 평민이 돼버렸으니까, 양인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훨씬 더 민족 문화가 성장을 하게 되죠. 발전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전의 중세 사회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장 넘기시면 근세의 정치. 자, 근세의 정치에서 맨 처음에 이제 태조부터.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우리 크게 15세기, 16세기,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쭉 설명을 했는데 근세와 근대 태동기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요 근세 같은 경우는 다시 요 15세기, 훈구가 정권을 차지했던 15세기와 그다음에 사림이 정권을 차지했던 16세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조선 전기는 근세죠, 근세. 근세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까지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를 배울 건데,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항상 나라가 세워지면은 체제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제도들이 막 생기고, 여러 가지 뭐 법전이 정비되고, 그런 체제 정비가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제1절에서는 이런 이제 체제 정비, 여러 왕들의 업적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 왕들의 업적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하고는 한양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양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자, 한양의 구조.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어요. 한양, 서울이죠, 지금의. 자, 그리고 이게 고려로 따지면 한양을 그때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남경. 남경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 남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수도로 정해지면서 이제 수도로 정해졌으니까 뭐 궁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건물도 생기고 관청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계획도시처럼 쫙 이렇게 마련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양. 자, 그러면 수도를 한양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 풍수지리설을 반영해서죠. 자,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왜냐면 이 한양이 남경이었는데 남경 길지설이 있었거든요. 한양이 앞으로 뜰 거다. 여기 기운이 되게 좋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한양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제 수도로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수도를 정할 때는 우리가 학자 중에서 누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냐, 이 사람의 역할이 크냐? 정도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도시 중에서 수도를 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수도로 정했다고 칩시다, 남경을. 그러면 남경을 수도로 정했을 때그 서울에서 어디에다가 궁궐을 세울 거냐? 그쵸? 어디에다가 궁궐을 세울 거냐? 그거를 정한 것도 정도전. 그리고 그 궁궐을 세웠을 때 궁궐에 건물이 여러 개잖아요. 또 그런 건물들 또는 뭐 사대문 이런 거. 이런 사대문이나 아니면 궁궐의 경복궁에 건물의 이름을 정한 것도 다 정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에 기본적인 세팅을 한 사람이 정도전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양의 구조를 정할 때도 정도전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자, 그러면 한양의 구조를 정할 때 여러분 책을 보시면, 자, 풍수지리설이 입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백악산, 목멱산, 낙타산, 인왕산.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는 이런 산들이 있는데, 그런 산을 왜 우리 명당이 되려면 주변에 산이 이렇게 둘러싼 약간 아늑한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딱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서울 주변에 있는 산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주례를 반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례라고 하는 건 주나라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중국에 좀 태평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주나라인데 그 주나라의 법을 참고로 해서 서울의 구조를 정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서울을 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 자, 원칙은 뭐냐면 좌묘우상, 좌묘우상, 그다음에 전조후시. 자, 이거를 원칙으로 해서 서울의 구조를 정한 거예요. 자, 서울의 구조를 정할 때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서울의 구조를 정했죠. 자, 그러면 좌묘우사는 뭐냐? 자, 봅시다. 좌에는 묘가 있다. 이 묘는 종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는 종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건물은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 우리나라 궁궐에 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뭐 여러 가지 궁궐이 있어요. 덕수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건물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이 경복궁이에요. 법궁 또는 정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번으로 지은 궁궐이 경복궁이니까 그 경복궁을 딱 가운데 두고 경복궁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을 세웠겠죠. 자, 그래서 그 경복궁을 기준으로 두고 왼쪽에는 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묘라고 하는 건 종묘를 얘기하는 거죠. 종묘라고 하는 건 왕과 왕비의 신주, 말하자면 이제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근데 이제 그 왕과 왕비의 위패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이성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성계의 조상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4대조부터 시작해서 그런 선왕, 말하자면 그린 선대 이제 조상들 그리고 이성계의 후손들. 그래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종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종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왕이 계속 죽을 거 아니에요. 왕과 왕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묘라고 하는 건물 지금은 종묘라는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왕비와 왕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렇게 넓힌 거죠. 점점점 옆으로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옆으로 긴 건물이어서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웅장한 느낌? 약간 좀 단정하면서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이 종묘. 그래서 굉장히 옆으로 긴. 제가 알기로는 동양에서 옆으로 가장 긴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안 나. 그래서 어쨌든 옆으로 굉장히 긴 건물이고, 그래서 종묘에 가서, 종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당이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엄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묘에 가서 이 종묘를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전체를 다 담아서 사진을 찍는데 하나의 프레임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로 건물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바로 옆으로 길어서 그게 바로 종묘. 자, 그러면 궁궐 왼쪽에 종묘가 있다. 그러면 우사는 뭐냐? 오른쪽에는 사가 있다 이 말인데 사는 사직단이라고 해요. 자, 종묘 그 다음에 사직단이 있다. 사직단이라고 하는 건 자, 토지신과 곡직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에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 그렇기 때문에 토지신과 곡식신이 되게 중요한데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사직단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는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조. 자, 앞에는 뭐가 있냐? 조가 있다. 조는 뭐냐면 조정 건물, 그러니까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경복궁 알죠? 경복궁 문 딱 열고 나오면 조선시대에 경복궁이 그 경복궁의 광화문이 가장 정문이니까 말하자면 딱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정부종합청사, 뭐 대사관, 무슨 박물관 뭐 이런 게 쫙 있어요. 말하자면 세종문화회관 뭐 이런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문 딱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정부, 육조, 뭐 사헌부, 의군부 이런 게 쫙 있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앞에는 관청 건물들이 이렇게 쫙 있었다. 그 다음에 후에는 시가 있다라고 했어요. 뒤에는 그럼 시는 뭐냐? 시전. 시전이라고 하는 건 상점. 그래서 이 경복궁의 뒷부분에는 말하자면 생활공간, 백성들의 어떤 생활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좌묘우사, 전조우시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례를 반영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배치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조정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대문 한번 가볼까요? 사대문. 자, 사대문이라고 하는 건 음양오행의 원칙에 따라서 역법 뭐 이런 역학 이런 거에 따라서 자, 어떻게 돼 있냐면 동서남북에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인의예지신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동쪽에는 우리 다 알고 있는 흥인지문이 있죠. 자, 흥인지문이 동대문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는 인을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의죠, 의. 자, 의는 동서남북 순서니까 자, 서쪽에는 돈이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대문이 돈이문. 자, 그리고 그러면 남이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인의 예니까 예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남쪽은 숭례문이 있었어요. 숭례문이 남대문인가 알죠, 여러분? 숭례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의 예 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동서남북이니까 예가 아니 인의 예지 지가 들어가고 북대문이 생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숙정문. 자, 원래는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가 지혜를 상징하는 지자야. 백성들은 너무 지혜로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좀 이렇게 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 대신에 정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숙정문은 북대문. 자, 그러면 다시 인 동 그다음에 의 서 그다음에 예는 남 그리고 정은 원래는 지여야 되는데 북. 자, 그러면은 동서남북이 다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의예지 마지막에 뭐가 오죠? 신이 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신은 어디다 놓냐?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 자, 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보신각이에요. 보신각은 지금 여러분이 뭘로 알고 있냐면 종각. 네, 종각으로 알고 있죠. 종로에. 자, 그래서 여기에 중앙에 인의 예지 신 그리고 중앙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유교적 덕목도 들어가고 역학에 따라서 음양오행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사대문의 이름이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소문이 있어요. 사소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소문의 이름도 나오죠. 자, 홍화문, 해화문, 그리고 소이문, 그 다음에 광희문, 창희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대문, 사소문. 자, 그리고 주례의 영향을 받아서 자, 전조우시, 좌묘우사 이런 식의 원칙에 따라서 서울의 구조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뭘 외울 것인가? 뭘 외워야 되냐? 이걸 외워야 되겠죠.
좌묘우사 전조우시 요거. 이런 게 뭔지. 자, 그다음에 또 외워야 되는 거? 사소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대문의 이름 정도. 그렇죠? 사대문의 이름 정도는 요거 순서대로 하면 되죠, 뭐. 인, 의, 예, 지, 신, 동서, 남북, 중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이름이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구조, 그다음에 사대문 정도는 이름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체제 정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체제 정비라는 건 조선 초기 중요한 왕들의 업적. 자, 그래서 조선 초기 중요한 왕 맨 처음에 태조. 자, 태조는 이미 나라를 세웠을 때 이미 50세가 넘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좀 왕이 일찍 된 게 아니잖아요. 늦게 된 거지.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업적은 뭐냐? 건국한 걸로 충분하죠. 그래서 이성계의 업적은 건국이다. 자, 그런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신진사대 부인 정도전. 금방 우리 정도전 얘기했죠. 이런 거 한 왕이, 아니 그 신하가 정도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아들 중에서도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 네, 이방원. 그래서 이방원과 정도전이가 굉장히 조선을 세우는데 양축으로 기여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처음 태조 때, 태조는 이제 건국을 했는데, 자, 태조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뭐 했냐? 자, 정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정치를 강조했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죠. 재상 중심의 정치. 호는 삼봉. 이 정도 또 우리가 알아줘야. 그쵸? 호는 삼봉이에요. 자,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해요. 자, 그럼 재상 중심의 정치가 뭐냐? 자, 아까 조선을 건국한 애들 기여한 두 명이, 한 명은 정도전, 한 명은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어요. 조선을 건국하는 데 기여한 거는 비슷하지만 이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자, 정도전이 생각할 때는 왕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쥐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위를 계승하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게 되면 성군이 나올 수도 있고 폭군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성군의 가장 대표적인 세종대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폭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연산군 같은, 그렇죠. 그래서 폭군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둘 다 어릴 때 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애가 왕이 됐는데 10대 후반이나 뭐 20대 초반에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착하고 훌륭한 왕이 될지 아니면은 나쁘고 포악한 왕이 될지 처음부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능력이나 뭐 어떤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왕은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도전이 생각할 때 왕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그 시대가 뭐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태평성대가 될 수도 있지만 연산군이 다스리는 시대처럼 엉망진창의 시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세습되는 거니까 자질을 충분하게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권한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그 대신에 권한을 재상한테 주면 되지. 재상이라고 하는 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재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미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죠. 일단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이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사람의 능력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재상한테 정치를 많이 맡기면, 권한을 많이 주면 다 비슷비슷한 정치가 이루어지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해야 나라가 기복이 없이, 연산군, 세종대왕 이렇게 기복이 없이 꾸준히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한테 어떤 권한, 정치 이런 걸 많이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정도전이랑 생각이 또 딱 반대인 사람이 또 태종 이방원이네. 태종 이방원은 이 조선이란 나라가 내 거야. 우리 아빠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왕권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도전과 이방원이가 좀 맞지 않죠. 나중에는 이제 틀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정도전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태종 중심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자, 어쨌든 정도전은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요동정벌 계획을 세워요. 자, 둘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전은 불교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저서를 알아야 되죠. 책. 자, 정도전의 저서, 일단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계획,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놓은 책이 조선 경국전. 자, 그 다음에 경제문감. 자, 여기서 경제문감이라고 해서 이거 경제책 아니고 법전이에요. 법전, 경제문감. 자, 그리고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병법, 말하자면 이제 군사 어떤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을 썼어요. 그거를 진도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불교를 비판했다고 했는데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불교는 원래 나쁜 거다 자체를 비판했다고 했죠. 불시잡변. 자, 불시잡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국사라고 해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를 한번 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려를 엄청 나쁘게 표현했겠지. 비판.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좀 약간 폄하한 그런 책이 쓰여지는데, 역사책이 쓰여지는데, 그런 게 바로 고려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진도, 불시잡변, 고려국사 이런 책들이 쓰여지게 된 게 바로 조선 전기에, 특히 정도전. 삼봉. 그래서 삼봉집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서 중에서 문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자, 그게 바로 정도전이고. 자, 그러나 태조 때, 아까 태종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제거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전을 제거한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이에요. 1차 왕자의 난.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태조의 가계도가 나와 있죠. 태조의 가계도. 자, 거기 보시면은 태조한테는 와이프가 신의왕후 한씨, 신덕왕후 강씨. 자, 말하자면 첫 번째 부인 한씨, 한씨 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강씨 부인 이렇게 있는데, 한씨 부인은 좀 그러 있죠. 어릴 때 일찍 결혼한 그런 와이프고, 이 신덕왕후 강씨는 나중에 얻은 좀 젊은 와이프, 이렇게 이제 와이프가 두 명 있는데, 요 중에서 자, 두 번째 와이프가 낳은 막내 아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에게 결국에는 세자 자리를,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방석에게 왕위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세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자, 누가 가장 반발을 많이 했을까요? 이 조선을 내가 세웠어. 누굴까요? 이방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신의왕후 한씨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겠고, 자, 요 배다른 형제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들을 지원하고 있던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정권을 차지한 사건.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은 누가 주도하냐면 이방원이가 주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방원이가 결국에는 자기 그 배다른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본인이 바로 왕이 되기에는 자기 위에 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방과, 거기 보면 방과라고 되어 있죠. 방과에게 일단 왕위를 물려주도록,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상왕으로 물러나도록. 자, 그래서 자기 두 번째 형을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세자 말하자면 동생이니까 이제 세자라고 하는데, 다음 왕위를 계승할 딱 계승 서열 1위로 딱 못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버지는 쫓아내고 자기 형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하지만 이 방과, 그러니까 정종이죠. 정종은 자기 동생이 좀 무서웠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위에 있는 동안도 계속 어필을 해요. 아, 나는 왕위에 욕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식 중에 왕비한테서 낳은 자식은, 아들은 없었고요. 후궁한테서 낳은 아들들은 있었는데, 그 아들들마저도 전부 다 스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자식한테도 왕위를 물려줄 욕심이 없다. 이거 끊임없이 이제 어필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어필을 한 후에 결국에는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왕이 정종이라고 했죠. 정종 두 번째 왕이
자, 요 정종이라고 하는 왕은 그래서 사실 업적이라는 게 그닥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업적도 거의 다 뒤에는 지금 누가 있냐? 태종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방원이 있죠. 그래서 요 정종 시대에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나라를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런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다시 예전 수도로 한번 옮겨요. 그게 바로 서경천도, 아니 서경이란다. 개경천도. 그래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었죠. 자, 수도를 다시 예전 고려시대 수도로 다시 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태종이 돼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는 몇 개냐? 서울 하나만 있냐? 아니고 개경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정종 때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을 하게 돼요. 도평의사사의 이름을 의정부로 바꾸고 이제 약화시킨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2차 왕자의 난. 자,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났죠. 자, 그래서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제2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사람은 박포. 그래서 이 2차 왕자의 난은 다른 말로 박포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방간. 방간은 누구냐면 이성계, 이 이방원의 바로 위의 형이에요. 즉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 자, 그런데 방간은 성격이 또 괄괄하니까 왜 너만 왕을 하냐? 나도 할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을 제거하려고 했었죠. 자, 그게 바로 방간이고. 자, 그런데 이 방간과 박포의 난을, 제2차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정종도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태종이, 즉 이방원이 즉위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태종. 그래서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꼭 우리나라도 현대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은 뭐가 조금 부족하냐? 정통성, 정당성 이런 게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렇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정책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태종의 모든 정책들은 다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의 정책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거 먼저 봅시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6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6조 직계제의 실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6조 직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왕이 의정부에게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조, 이 의정부는 6조에게 명령을 내려요. 6조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왕이 의정부에게, 의정부도 6조에게 이렇게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자, 6조 직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6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조도 왕한테 직접 계를 올리는 거죠. 즉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정부를 배제하고 왕과 6조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걸 6조 직계제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왕이 6조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권이 강화되는, 자,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라고 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6조 직계제 실시, 그리고 사간원을 독립시키게 되죠. 사간원 독립. 자, 사간원을 독립시킨다. 사간원은 중서문화성에,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이 있었어요.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따로 빼서. 자, 중서문화성은 원래 재신과 낭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낭사만 따로 빼서 관청을 설치하고 따로 관직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 사간원을 독립시켜서 낭사를 따로 모아서 사간원이라는 관청을 만들고 여기에서 뭐를 하도록 했냐면 대신을 견제하도록, 그래서 신하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게 사간원 독립. 자, 그다음에 승정원과 의금부 설치. 자, 승정원은 왕명 출납, 그다음에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 요런 기관들을 만들기도 하죠.
저런 기구들도 결국에는 전부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친과 외척을 숙청하기도 하죠. 배척. 자, 특히 외척을 배척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왕권이 약화될까봐 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처남들까지도 전부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 처남이 민씨, 민씨 형제, 민무구, 민무질 형제였는데 이렇게 자신의 처남의 형제들까지 싹 죽여버릴 정도로 굉장히 왕권 강화만 한다면 뭐든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 자, 그 다음에 사병을 폐지하게 되죠. 사병을 폐지하게 된다. 자, 그 전에 권문세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왕실만 갖는 게 아니고 개인의 신하들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신하들의 군대를 다 없애고 이제는 군권을 딱 통일을 한 거죠. 결국에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이제 누구밖에 없냐면 왕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안정시키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이겠죠. 자, 세금을 잘 거들려면 일단 인구조사라든가 토지조사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인구조사를 해서 호패를 발급을 하게 되죠. 호패법 실시. 자 호패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패는 누가 가질 수 있냐. 그럼 호패를 이제 발급을 했는데 누구한테 발급했냐면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발급을 했어요. 자, 16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발급을 했다. 자, 그러면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발급을 한 게 호패니까 호패는 노비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노비는 호패를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노비도 남자에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 노비도 포함되고 그러면 호패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여자, 여자만. 그러니까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호패를 가질 수 있는데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거기 사진을 보시면 호패 사진이 나오죠. 자, 호패는 신분에 따라서 재료가 조금 바뀔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인적사항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면 과거에 언제 합격했는지 그런 것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비 같은 경우는 주인 내 어떤 그런 세부사항도 적혀있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적혀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게 바로 호패고 호패를 실시한다는 건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고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세금을 명확하게 물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세나든가 뭐 부역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호패법 실시. 자, 그 다음에 신문고라고 하는 거 실시 설치하기도 하죠. 신문고 설치 등등.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업적들을 갖는 게 바로 태종의 업적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타, 문화 이런 건 제가 설명은 따로 안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유교 질서 강화만 한번 볼까요? 자, 태종의 정책 중에서 유교 정책 강화와 관련해서 자, 제가금지법. 그러니까 여자는 재혼을 하면 안 된다. 제가금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얼 차대법이 있죠. 자, 서얼은 문과 응시를 금지한다. 그래서 서얼의 신분 상승을 막아버린 거예요, 법으로. 자, 그런 유교 질서를 강화하는 정책들도 만들어져 있죠. 서얼 차대법, 제가금지법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자,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세종 갑시다. 세종. 자, 세종은 이방원,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원래는 큰 아들이 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큰 아들이 양녕대군이었는데 이 양녕대군이 당연히 세자였죠. 그런데 양녕대군이 세자였을 때 사고를 좀 많이 쳐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자, 그러자 세자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던 책벌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충녕대군.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자, 그러면 세종대왕의 업적 봅시다. 자, 세종대왕은 처음에 왕이 딱 됐을 때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이 되죠. 그런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태종 이방원이 죽고 나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아들이 왕권 튼튼하게 하려고 이제 해줘야 되니까 자, 내가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고 세종한테 왕위를 넘긴 거죠. 그리고 중요한 권한은 태종이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군권.
군권은 그래서 아버지가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권한을 아들한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권한을 넘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세종의 업적이라 하더라도 초반기에 어떤 군사적인 거와 관련된 사건들은 사실은 뒤에서 누가 주도를 한 거냐면 태종 이방원이 주도를 한 거죠. 물론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는 그냥 세종이면 세종, 제비기관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따로 외우거나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왕위를 내가 죽고 나서 물려준 게 아니고 태종 이방원이 죽고 나서 물려준 게 아니고 왕위를 왕권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넘겨준 거예요. 자, 어쨌든 세종 때는 그래서 이제 왕권을 좀 안정시키면서 강화시키는, 역시 뭐 왕권 강화긴 하지만 약간 방향이 다른 게 여기에서는 무조건 왕권 강화가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 때 실시한 정책은, 자, 앞에서는 우리가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돼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죠. 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왕이 의정부에게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에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고, 육조에서 다시 의정부에게, 의정부에서 왕에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의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의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왕이 꼭 알아야 되는 것만 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 그러면 앞에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면 왕권이 강화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 의정부가 세지냐? 신권이 세지냐? 그게 아니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 자, 여기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 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 자, 세종 때는 유교 정치를 강화하게 되죠. 자, 유교 정치 이념을 강화하면서 왕도 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왕도 정치라는 건 왕이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강조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또 학문 연구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집현전을 설치하게 되죠. 집현전을 설치하고, 자,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 경연을 담당하도록 했어요. 경연을 담당하도록 했다. 자, 경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자리. 자, 그래서 보통은 그냥 신하들이 왕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경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왕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자, 그래서 왕이 공부하는 걸 경연이라고 하는데 집현전의 학자들 중심으로 경연관을 담당하도록 했었고. 자, 그다음에 요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도 하죠.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세종 때는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법이라고 하는 세금 걷는 제도를 한번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세금 내는 제도가 좀 문란했었는데 세금 내는 제도로 정비하게 돼요. 자, 전분 6등법, 그다음에 연분 9등법, 자,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실시하게 되고, 제가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요두 개를 합쳐서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바로 공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법.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발전. 자, 기술의 발전. 자, 그래서 이때 칠정산이라고 하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 만들어져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우리나라 달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전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뭐 당의 선명력, 원의 수시력, 명예 대통령 이런 거 했잖아요. 즉,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달력들은 전부 다 어느 나라 거? 중국 달력, 그쵸? 중국의 달력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달력도 좋지만 그 달력과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별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생기는 오류는 농사를 짓거나 하는데 불편함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농사 짓는 절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좀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의 달력을 참고로 해서. 자,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도 발명하죠.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혼천의. 혼천의는 천문과 관련된 기구고, 그 다음에 측우기,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자, 그 다음에 시계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앙부일구, 앙부일구 해시계. 그 다음에 자경루 물시계. 자, 그래서 앙부일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요 세종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편찬사업도 나와 있어요. 편찬사업. 편찬사업. 자, 거기 지금 외교관계는 제가 여기서 뺐어요. 외교관계는 어차피 뒤에 우리가 대외관계 가서 할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과 중국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하고 뭐 삼포를 개항한다든가, 개해약조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기록은 따로 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는 편찬. 편찬이라는 건 여러 가지 책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때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를 편찬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의약서적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향약 집성방이라는 의약서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의방유치라고 하는 의학백과사전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예절과 관련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편찬, 저서죠. 저서, 책들. 이 시대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조. 자, 원래 세종대왕한테는 문종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문종. 자, 그런데 문종은 이 세종대왕의 재위 기간의 절반 정도는 다 문종과 같이 일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세종대왕이 죽었을 때, 말하자면 이제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왕위를 계승했을 때 이미 문종은 병이 있는 상태였어요. 말하자면 병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랑 같이 정치하면서 과로를 많이 한 거예요. 과로. 그래서 과로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문종이 본인이 왕이 됐을 때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 2년 반 정도? 2년 조금 넘게 그렇게 이제 왕위를 차지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2년 한 반 정도 만에 죽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너무 어렸죠. 12살밖에 안 됐었다는 거. 그게 바로 단종. 그래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린애가 왕이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하냐. 그 왕실의 할머니들 있잖아요. 여자 어른들. 그래서 그 여자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발을 쳐놓고 그 뒤에 앉아서 정치를 뒤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수렴청정이라고 그래요. 수렴청정. 그래서 이렇게 발을 쳐놓고 뒤에서 정치를 한다, 주도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자 어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실에.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단종이 왕이 됐을 때 왕실에 여자 어른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일찍 죽거나 뭐 아무튼 뭐 폐위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왕실에 여자 어른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단종을 누가 도와주냐. 그래서 결국에 요 세종대왕과 문종이 죽을 때, 말하자면 이제 자기 수명이 얼마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죽을 때 이제 대신들에게,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부탁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 손자를 또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자, 그래서 정치를 누가 이끌게 되냐면 이때는 대신 중심의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단종 때는 김종서, 그 다음에 황보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당시의 정치를 황표정사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단종이 뭘 잘 모르니까 누구를 임명할 때 여러 명의 후보의 이름을 적어와요. 이 중에서 누구를 임명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후보를 적어올 때 거기에 이미 이름에 붉은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종한테 뭐라는 거예요? 사인, 너는 사인만 해라. 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정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종은 잘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물론 단종도 역사에 보면 아주 만만한 어린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랬지만, 그래도 그 어린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신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그렇게 대신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면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이 꼴은 못 보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수양대군. 자, 그래서 수양대군이 단종 때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수양대군이 대신들을 제거하고, 아까 김종서나 황보이냐 이런 대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한 사건, 그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계유정난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럼 계유정난은 누가 주도하냐?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세조예요. 세조가 주도하게 되죠. 수양대군. 그리고 수양대군을 도와서 정치를 했던 사람 여러 명이 있겠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왕을 배신하고 이쪽으로 간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아, 한명회 나오면 아 세조 이쪽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명회라든가 그 다음에 신숙주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명회나 신숙주가 수양대군을 도와서 정권을 차지한 사건, 대신들을 제거하고, 자, 그 사건을 계유, 난정이라고 썼네? 계유정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잘못 썼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 자, 그래서 계유정난. 자,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 정권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단종을 귀양을 보내요, 말하자면. 그리고 귀양 간 거기에서 이제 죽이죠. 말하자면 결국에는 죽여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단종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세조. 세조가 바로 수양대군이에요. 그래서 세조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럼 세조도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를 어떻게 한다? 왕권을 강화한다. 그쵸?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누구랑 비슷할까요? 태종이랑, 그쵸? 앞에서 태종이 약간 그런 식의 정치를 했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태종의 정치와 비슷한 점도 있고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좀 비슷하다. 자, 그래서 세조가 실시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 똑같은 게 있죠. 앞에 태종과, 그게 육조직계제. 똑같아요.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게 되죠.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게 된다. 육조직계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왕권 강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특히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게 되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한다. 자, 집현전은 물론 학문 연구 기관이고, 그래서 왜 폐지했냐? 집현전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집현전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거된 6명의 신하가 있고요. 살아남은 6명의 신하가 있어요. 자, 죽은 6명의 신하를 뭐라고 할까요? 사육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육신. 그래서 요 사육신에는 뭐 성삼문, 박팽년, 뭐 유흥부, 이계 뭐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육신. 자, 그다음에 살아남은 6명의 신하는 뭐라 그래요? 생육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생육신. 그래서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고, 요 사육신의 주검을 수습하여, 알려지기로는 뭐 김시습이 그랬다 그랬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어쨌든 무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죠. 자, 그래서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집현전을 폐지해 버렸고, 자, 그다음에 집현전에서 경연을 담당했는데, 경연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거의 바탕이 되는 건 유교경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유교에 어긋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경연도 폐지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세조 때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고, 자, 그 다음에 세조의 업적 중에 또 중요한 거는 경국대전,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는 거. 자,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다. 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기본이 되는 법전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경국대전은 2호 예병 형공, 우리가 보통 6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6조의 하나하나 경전이 6천, 6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의 챕터는 크게 6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조가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이미 완성된 챕터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완성되냐면 호전과 형전은 이미 완성되었다. 호전과 형전은 이미 이때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예종이나 성종을 거쳐서 정비가 돼서 반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다. 자 그게 바로 세조의 업적이죠. 자 이거 말고도 세조는 업적이 되게 많은데 직전법을 실시하기도 하고 직전법이라고 해서 세금 내는 그러니까 토지 제도예요. 말하자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보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관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오위라든가 이런 거 다 이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것들을 정비하기도 했던 왕이 바로 세조라고 하는 왕이죠. 자, 그 다음에 세조 시대에는 또 아까 우리 경천사 10층석탑 영향받은 원각사지 10층석탑 기억나죠? 그게 만들어지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세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것에서도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쵸? 당연히 세조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징옥의 난 또는 이시혜의 난 이런 난이 일어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시혜의 난과 관련해서 유향소 폐지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유향소라고 하는 향촌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그 유향소를 폐지하는 계기, 유향소 폐지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게 바로 함경도 지방에서 일어난 이시혜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책에 반란 진압에서 이징옥의 난과 이시혜의 난이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징옥의 난 일어난 시기 한번 보세요. 어느 왕 때 일어난 거예요? 단종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혜의 난은 이징옥의 난은 단종 때 있었고 이시혜의 난은 세조 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세조가 아니고 단종 때 있었던 반란이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이 있었던 게 바로 세조. 그래서 왕이 될 때는 좀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쌓은 왕이 바로 세조고요. 자, 그 다음에 세조 다음 왕이 예종이에요. 세조의 둘째 아들. 세조의 큰아들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이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오죠. 왜냐면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종도 별다른 업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종 다음의 왕이 바로 성종이에요. 자, 그래서 성종 봅시다. 자, 성종은 이 성자가 뭔가를 이루다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이루다라는 이름이 들은 이런 뜻이 들어가는 성종은 뭔가를 크게 뭔가를 뭐 체제를 정비한다든가 뭔가를 뭐 완성한다든가 그런 왕이거든요.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이 그래서 경국대전 완성이죠. 자,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해서 반포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건 헌법이랬죠. 그러니까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헌법 체제, 말하자면 경국대전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자, 나중에 1895년에 2차 가부개혁이 일어나서 홍범 14조라고 하는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근대적인 헌법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조선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바로 경국대전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기본이 되는 체제구나, 헌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세조가 없앤 집현전. 그래서 집현전의 후신을 새로 편찬을 하게 돼요. 그게 홍문관이죠. 홍문관을 설치하게 된다. 자, 그리고 홍문관의 관리들은 경연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연도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경연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 홍문관을 설치하고 그 홍문관의 관리들로 하여금 경연을 실시하게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 파트 가서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용이 돼요. 사림파 등용. 사림파가 등용되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성종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홍문관 설치, 경국대전 완성, 광수강급제, 살인파 설치, 뭐 유양소 부활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종대왕처럼 역시 성종 때도 여러 가지 편찬 사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동문선이라고 하는 시문집이 있고 그다음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최초의 통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국여지 승람이라고 하는 지리책이 있고 그다음에 국조오래의라고 하는 예절책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이 편찬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주요 왕들 한번 쭉 정리했는데 핵심이 되는 왕은 태종, 그다음에 세종, 그리고 세조, 성종 이렇게 네 명, 네 명의 왕의 업적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네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런 왕들 체크를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시대 주요 왕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 그냥 우리는 그대로 10분 쉬었다 여전히 그냥 이어서 쭉 할게요. 자, 잠깐 쉽시다.